네, 안녕하세요. 인스테이션입니다. 네, 대표 장인성이고요. 최근에 제가 기타 리페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려고 다니다 보니까 직접 제작 학교 등을 다니게 됐는데 브이로그 형식으로 조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와 지금 PD님이신 동현 PD가 전담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첫 시간이잖아요. 이게 어떤 시리즈처럼 흘러가다 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 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그래서 이걸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왜 이 전문학교를 다니게 됐는지 결국에는 저희가 마틴과 테일러 같은 하이엔드 일렉 기타로는 이제 팬더까지 이제 공식들이 좀 되면서 기타의 기본적인 리페어 저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기타에 대해서 이제 리페어라든지 세팅, 셋업 같은 경우를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기본적인 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좋은 저희 악기 정류장 인스테이션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접 한번 좀 배워서 리페어 직원분들과 이거를 공유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연희전문학교라는 학교에서 일렉기타와 어쿠스틱 기타 제작하는 그 과정을 제가 찾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네네. 혹시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거창한 그런 건 없었는데 메시지라고 뭐 좀 압축해서 말하면 저희 쪽에서 구매하는 기타 저희가 알아서 다 책임져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일렉기타에 관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1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자, 처음 시간에는요 보시면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렉기타 직을 가지고 이 눈금자에 대고 이 바디 쉐입을 그린 거거든요. 바디를 그대로 대고 그리고요 이 안쪽은 저희가 다 측정을 해서 그린 거예요. 계산을 해서 그린 거거든요. 정석대로 견본품을 보고 이거를 이대로 카피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지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디 쉐입의 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MDF로 만드는 그 과정까지 제작을 했거든요. 열심히 이제 사포질하고 뭐 이런 것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타는 나무 악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목재를 사용했고 왜 그 목재가 네. 사용이 되었는지.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디는 엘더고요. 넥이 메이플이고요. 지판이 로즈우드 혹은 메이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고요. 엘더와 마호가니가 일렉 기타는 제작하는 게 주로 선택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수업 내용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영상으로 한번 같이 함께 보시고 저희 나서 저희가 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인이죠. 이 라인을 정밀하게 어떻게 따느냐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번 여기 정확하게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따르려면 스타트부터가 각도가 틀려야 되죠, 그렇죠? 스타트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 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정도 남기고 자를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X로 할 거거든요.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거 왜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잘라서 툭툭툭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초보자라서 너무 힘드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쏴악 쳐지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지면 안 되고 우리는 나중에 좋은 장비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안전하게 가는 법을. 이 지그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잖아요. 그러는데 잘못한 바람에 그냥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의 툭툭툭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하나 대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나중에 메인 바디 할 때 자고 나면은 그거 수리 거의 못 해요. 찍히면. 그냥 내리고. 밀어주는데, 이렇게 밀면 잘 안 나오거든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깜짝 놀랐거든요. 신나게 뭐 음악 듣고서 하다 보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직각. 얘를 직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각 사셨죠? 이렇게 딱 받으면 직각이
조스님께 직하게 잡히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샘플이 안 된다고, 샘플이.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에서는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바이올린 만들 때 미등 색깔 있죠? 그게 이거 보는 거예요. 카메라라도 안 셉니다. 근데 원래 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 이게 세야지 이게 학습이 되는 건데. 만약 배가 뿌렁치한 부분은 이렇게 연필로도 그려주고. 연필로 그려주고, 이 연필을 없앴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하는 거죠. 연필을 없앴다고. 제일 안 잡히는 데가 요런 데. 모서리 동그란 데는 100% 돼요. 연필심이 많은 건 괜찮은데, 버거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편집을 하면서 본 거지만 기타 제작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네요. 이제 바디 지그를 커팅까지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게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 바디를 제작을 하려면 뭐 물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나 뭐 CNC 기계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그대로 그리거나 기계대로 자르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가 하기가 쉽지 않거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그라는 이제 견본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디의 틀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려서 커팅을 하고 바디를 제작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그를 만드는데 일단 그 지그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운드의 밸런스적인 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또 새로운 기타를 제작하거나 할 때 무조건 지그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첫 주 제작 수업을 하시면서 혹시 어떤 부분이 크게 도움이 좀 되었는지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기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왜 뭐고 치수는 얼마고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 편에 진행될 내용도 한번 얘기를. 지그가 이제 다 제작이 저희가 됐잖아요. 이제 진짜 엘더 바디를 가지고 와 목지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이제 재단을 하고 라우터로 바디 쉐입을 깎고 픽업 자리를 내고 하는 게 이제 진짜 뭔가 조금 만들어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재밌어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 영상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뭐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학교 많이 비싼가요? 학교 그냥 기타를 하나